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해군은 명칭 변경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해군본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는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 보류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며 해병대를 질타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 개인의 일탈로 몰아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데 동조하고 그건 해병대 사령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당은 박 전 단장이 장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를 키운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죠. 옳든 그르든 군에는 반드시 명령을 하면 수행하게 되어 있지요. 해병대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기소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바로 수긍을 했었으면은 국민적인 어떠한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식 농성을 마치고 올해 국감에 처음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까지 이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또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또 홍범도함이라고 한 함명을 제정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흉상 이전이 추진되면서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논란도 함께 불거졌는데 해군은 명칭 개정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지만 혹시 뭐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